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이름 익히기라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높은 음자리표 도자리 찾는 법, 낮은 음자리표 도자리 찾는 법을 공부했었죠. 높은 음자리표는 높은 음의 영역에 있는 음들을 치고요. 낮은 음자리표는 낮은 음에 있는 영역에 있는 음들을 칩니다. 보통 높은 음 자리표가 있으면은 가운데 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음표가 있는 음들을 치고요. 낮은 음 자리표에 있는 음들은 가운데 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음표들을 치는 건데요. 높은 음 자리표는 다섯 개의 줄 중에서 두 번째 줄이 솔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음표가 그려져 있으면 거기를 솔로 정하는 것이 높은 음 자리표입니다. 그래서 솔 밑에는 파가 되겠고요. 파 밑에는 미, 미 밑에는 레, 레 밑에는 도가 되겠는데요. 높은 음 자리표는 맨 밑에 줄 밑에 조그만 덧줄을 하나 그려놓고 그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음표를 그렸죠? 거기가 이제 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 한번 개 이름 읽는 연습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렇게 스스로 할수 있게끔 덧줄을 그려놓고 보면은 이제 도라고 써있죠? 도 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레가 되겠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도, 삼액이나 영창이라고 써져 있는 그 밑에 있는 도, 검정 건반 두 개, 첫 번째 검정 건반 아래에 있는 하얀 건반이 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도, 중심이 되는 도입니다. 도 위에 레가 그려져 있죠? 그러면 레를 치는 거고요. 피아노도 건반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레 위에 미, 미 후에 파, 파 후에 솔, 솔 후에 라, 라 후에 시, 시 후에 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면은 건반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도부터 한 칸씩 내려왔죠. 음표들이 도, 밑에 시, 시 밑에 라, 라 밑에 솔, 솔 밑에 파, 파 밑에 미, 미 밑에 레 밑에 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면은 자기가 스스로 개 이름을 이렇게 찾아서 볼 수가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거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이 음표가 개 이름이 뭐고 피아노에서 어디를 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피아노를 칠수 있겠죠.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렸고요. 도시라솔 파미레도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개 이름을 써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일부러 개 이름을 써놓지 않았죠. 스스로 정지 버튼을 잠깐 누르시고 과연 이 음표가 높은 음자리표 개 이름이 뭔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잘 했는지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셨나요?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잘 했는지. 자, 다섯 번째 마디의 첫 번째 음표는 도레미 파 중에서 뭐가 될까요? 파가 되겠습니다. 파 밑에는 그 다음 음표 파 밑에죠. 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음표는 도가 되겠습니다. 위에 또그 다음에는 라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잘 하셨나요? 다섯 번째, 파, 미, 도,
여섯 번째, 첫 번째 음은 파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음은 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음은 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음은 솔이 되겠습니다. 라 밑에 솔이겠죠. 여섯 번째 음도 파, 레, 라, 솔. 일곱 번째 마디, 첫 번째는 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 세 번째는 레, 레 위에 미. 자, 일곱 번째 시, 파, 레, 미. 그 다음 여덟 번째 가운데 도, 도 위에 레,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파. 자, 여덟 번째는 도, 레, 라, 파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솔, 그 다음에 한칸 위에 라, 세 번째 칸이죠. 도, 도 밑에 시. 자, 아홉 번째 솔, 라, 도, 시. 열 번째 마디 파, 파 위에 솔, 솔 밑에 파, 그 다음에 레가 되겠습니다. 파, 솔, 파, 레. 자, 마지막 11번째는 가운데 도, 그 다음에 솔, 가운데 도.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개 이름을 적은 것이지 무슨 규칙이나 멜로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 이름 읽는 연습을 이제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이제 빨리빨리 읽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첫 번째 네 마디 중에서 이렇게 자기가 똑같은 음들을 찾아서 이렇게 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하다 보면 아 도구나 레구나 라구나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은 금방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오른손 높은 음자리표 개 이름 읽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마디부터는 낮은 음자리표 개 이름 읽는 법을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낮은 음자리표는 다섯 개의 줄 중에서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에 음표를 파로 정합니다. 파 밑에는 미가 되겠고요. 미 밑에는 레 밑에는 도인데, 낮은 음자리표 도를 가만히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음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높은 음자리표는 맨 밑에 줄 밑에다가 조금만 덧줄을 그려놓고 음표를 그려고 도라고 했는데, 낮은 음자리표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도가 있습니다. 도자리가 서로 틀리죠? 그거를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도, 도 위에가 레 위에가 미 위에가 파 위에가 솔, 솔 위에가 라, 라 위에가 시 위에가 도. 도 한번 또 한번 치고 도 밑에가 시 밑에 라 밑에 솔, 솔 밑에 파 밑에 미 밑에 레 밑에 도. 자, 낮은 음자리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먼저 이렇게 익히신 다음에 피아노 자리도 같이 익히면 좋겠죠. 기왕에 하는 거. 음표가 그려져 있어도 과연 이게 개 이름이 뭐고 피아노에 어디를 치는지를 모르면 이제 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네 마디를 좀 익히신 다음에 정지 버튼 누르시고 뒤에 있는 음표들 개 이름이 써 있지 않은 음표들을 한번 스스로 개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한 내리고 보시면은 악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음표 개 이름 쓴 다음에 같이 맞춰 보겠습니다. 자, 16번째 마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표는 도, 의에 레가 되겠죠. 두 번째 음표는 파, 또 파가 되겠죠. 파우의 솔. 자, 여기 잘하셨나요? 레, 파, 파, 솔. 17번째 마디는 시, 시 밑에는 라, 그 다음에 도. 도 밑에 시. 자, 17번째 마디 시, 라, 도, 시. 18번째 마디 솔, 미, 미 밑에 레, 레 밑에 도. 자, 18번째 솔, 미, 레, 19번째 마디, 미, 솔, 시, 해보세요. 미, 솔, 시, 20번째 마디, 파, 라, 시, 마지막은 도, 파, 라, 왼손도 나절임자리표 개 이름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과연 이 음표가 돈지 렌지 개 이름을 정확히 알고 피아노에서 어디를 치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면 훨씬 악보를 빨리 잘볼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 악보뿐이 아니고 다른 악보가 있으면은 그런 악보들을 한번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음악 이론들을 한번 하겠으니까 또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